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먼저 기관 불출석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이 이번 전체 회의에도 불참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헌법 62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입니다. 출석에서 답변할 수 있다거나 사정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답변하여야 한다입니다. 때문에 기관 불출석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법 121조 3항은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관 출석 요구와 질의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사안을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반드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권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언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230여 년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국가 권력의 오작동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엔 정부도 언론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법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너지는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언론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이어 제4부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둥이 위태롭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텅 비어있는 저 자리들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남겨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방관하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언론 장악, 국정조사 실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의 위법성과 무도함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국민을 우습게 하는 권력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을 시작으로 류희림 방심위에 비상식적인 심의 남발까지 이 정부는 집권 25개월 동안 일사천리로 언론 장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송사법 관련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개혁으로 나아갈 첫걸음입니다. 방송사법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언론 자유를 지키는 법입니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언론 환경을 만들자는 법입니다. KBS와 MBC, E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자는 법입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참석하셔서 국민께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하신 시대적 소명을 조속히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